김치만, 아, 김치만. 그냥 다용도실에서 서류 좀 꺼내면 되는데. 아유, 계단이 얼마나 위험한데. 구르면 어쩌려고. 자, 조심, 조심. 아유, 저, 자, 조심. 그래. 자. 엄마! 막둥아 괜찮으세요? 야, 막둥아. 너 저리 가. 안 돼. 위험해. 아니, 둘이서 왜 오버들 육버들이셔? 위험하게 공! 이제부터 공! 집에서 압수야! 아빠, 왜 그래? 아니, 아까부터 왜 둘이 가보고 야, 미끄러지면 안 된다. 누가 들어오면 그냥 임시, 어머, 혹시, 어머야! 신의 임시! 엄마! 임시. 엄마, 씨! 아! 바다다. 나 바다 온 지 오래돼서 진짜 오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네팔에는 바다가 없잖아요. 1년 동안 바다가 보고 싶어지면 오늘을 생각했으면서요. 아 참, 나 선물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좀 있으면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날은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고마워요. 뜯어봐도 되죠?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네. 모양은 못생겼지만 맛은 있을 거예요. 진짜 맛있네요. 맛있죠? 아, 그나저나 한국엔 화이트데이란 게 있다면서요? 나한텐 되게 특이한 날이라 지은씨 꼭 챙겨주고 싶었는데. 고마워요. 마음만 받은 걸로 할게요. 그럴 게 아니라 나도 미리 챙겨줄까요? 화이트데이? 어떡해요? 말도 안 해준 거니 저거. 저 되죠? 예쁘다. 우리 2월 14일이랑 3월 14일엔 오늘 일 서로 생각해요. 네,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4월 14일 블랙데이 때는 우리 각자 쓸쓸히 짜장면이나 먹어야 되겠네요. 아, 맞다. 네팔엔 짜장면이 없으려나? 블랙데이가 솔로들이 짜장면 먹는 날이었죠. 그럼 우리 블랙데이도 챙길까요? 네? 아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떨어져 있는 1년 동안 못 챙겨주는 기념일 오늘 다 챙겨주는 건 어때요? 그래서 매월 14일마다 오늘 했던 일 다 추억하면 좋잖아요. 오, 그거 진짜 좋다. 우리 그거 해요. 얘 너 아까 미스 그렇게 욕하더니 너야말로 한갑줄에 다 서가지고 어머 개망신 줄에 섰네. 줄에 섰어. 아 좀 조용 좀 해 엄마. 애들 다 듣겠다. 아이고 얘 너 부끄러운 줄을 아니? 주책 상주책이다 얘 이건. 어 내가 이제 미숙이한테 전화 좀 해야 되겠다. 아, 뭐 하는 거야 엄마? 아이고 어차피 알게 될걸 미리 알려주면 뭐 어때서 그러니.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 어 당분간 비밀로 좀 해줘 엄마. 어 근데 신혜야 나이가 들면 있잖아 잠이 없어지잖아. 뭐 무슨 얘기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잠이 없어지는 만큼 그냥 그만큼 또 심심해진다 이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 어디다도 그냥 이렇게 수다를 떨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 아, 참. 그래. 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 엄마? 요 입 주가에다가 여기다가 볼톡스 한 대를 땅 맞으면 말이지. 응? 이 입가에 당분간 이제 경직이 돼가지고, 어? 얘기가 없어.